좋은 아침이에요. 아니 근데 사실 좋은 아침 아니에요. 아니 다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출근했을 때 아니면 뭐 학교를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를 보면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잖아요.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. 어떻게 좋은 아침이 존재할 수 있죠? 그냥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지 않아? 당장 퇴근하고 싶은 나쁜 아침 할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면 안 되는 거지. 아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. 그럼 뭐라 하냐고? 잘 왔네.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 오늘도 잘 살아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. 모두 아침이 즐거울 순 없는 거잖아. 약간 어감이 좀 그렇다고요? 안 오길 바랬던 것처럼? 사실 맞잖아요.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?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학교는 꼭 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난 너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랬다니까. 너네도 학교 오기 싫지? 나도 안 가기 싫어 하면서. 그래 황사 충고를 안 했으면 좋겠잖아.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. 안 할 순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긴 하죠. 어쨌든 좋은 아침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. 저도 자고 일어나서 방송을 킬 때 딱히 기분이 좋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좋은 아침이라고 해왔단 말이죠. 뭔가 그 말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. 하지만 난 한 번도 좋은 아침인 적이 없어. 그쵸? 전 거짓말쟁이였어요.